시작부터 삐걱댔던 9대 중구의회가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당 갈등에 구청과의 잡음, 또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청구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용 기자입니다. 의장 선거는 무효라는 전단지로 시작한 9대 중구의회. 기습적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당신들이 불법으로 점검했지. 갈등은 주민행사장 입구까지 틀어막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은 모든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가겠습니다. 법원까지 오갔던 의장단 선출 갈등. 국민의힘은 당원과 민심을 배반했다며 길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잘못된 제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회와 구청과의 갈등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구청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서울 전체 구의회까지 갈등을 확산시켰습니다. 집행부의 근거 없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의 요구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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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산하기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의회 현수막을 구청은 철거했고 관련 조례에 대해 구청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감정의 골을 키웠습니다. 감사원까지 간 이 사안은 아직도 공익감사 진행 중. 민생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원구성 갈등과 구청과의 불협화음으로 1년이 넘게 허비했던 겁니다. 계속 갈등하고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9대 중구회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민생 사업을 위협하던 구청과 의회의 예산삭감 힘겨루기는 매 연말 계속됐고 협의와 협치는 없고 갈등과 반목만 이어갔습니다. 놀만이냐고요, 제가? 놀만이가 아니라 지금 기관이 감사 중인데 그러면은 지적을 안 합니까? 다사다난한 9대 중구의회가 2년의 전반기를 끝내고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17일간의 이번 일정에는 노인 급식과 육아 종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초등학생 돌봄 지원 관련 조례안 등 민생과 관련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최근 의회 내외부의 기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